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오늘 저는 중년 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교정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50이 넘어서 무슨 교정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둘째를 낳고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치과에 갔는데 이빨 사이사이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한 6개월 정도만 교정을 하면 되니까 교정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아우 나이 들어서 무슨 교정이에요. 그냥 떼어주세요. 그리고 5년이나 7년마다 와서 자주 떼울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왔죠. 그리고 살다 보니까 이게 하나씩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고 점점 더 벌어지면서 그 사이사이에 또 자꾸 치석이 끼고 그러니까 건강에도 치아 건강에도 안 좋고 또 미관상으로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저만 보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예전 유튜브를 보면 이빨 사이가 까맣게 보이는 게 이빨과 이빨 사이가 벌어진 게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빨과 이빨 사이 떼우는데 하나에 5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한 군데 떼우는데 20만 원? 그러니까 200불이니까 한국 돈으로 한 250만 원 정도 되죠. 그 비용도 너무 비싸고 이게 계속 이거를 떼우는 게 쉽지 않겠다 싶어서 교정을 결심을 했어요. 저희 큰아들이 교정을 하면서 저도 같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저는 처음에 8개월 정도 견적을 받았고 가격은 한 3,000불 조금 넘게 나왔어요. 8개월에 한 3,000불. 근데 예전처럼 이렇게 본을 뜨거나 또는 철사가 아니라 투명 교정.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봉투에 처음엔 2주에 한 번, 마지막에는 열흘에 한 번씩 바깥끼게 좀 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다음번에 바깥낄 건데요. 이렇게 투명 교정. 아, 옷에 대는 게 더 잘 보이겠다. 두께, 예, 윗니, 이렇게 아랫니. 까만 옷에 보여드리는 게. 이렇게. 이것도 이 본을 뜨는 것도 3D 꼭 이렇게 큰 칫솔 같은 걸로 이렇게 왔다 갔다 몇 번 하면서 본이 떠지더라고요. 제가 사진이 있으면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굉장히 교정하는데 되게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능한 치과 의사를 만나서 진단만 잘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그런 것만 잘 설계를 받으면 교정은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거 그냥 몇 달치를 한꺼번에 줘요. 그래서 저도 8개월치를 다 받았고 8개월 끝날 무렵에 다시 한번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냈어요. 교정을 하면 문제가 사실은 이렇게 붓다 보면 아래 입술에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이렇게 까맣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조금 더 줄이고 싶다고 했더니 또 두 달간 무료로 새로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욕심을 조금 낸 것 같아서 좀 그건 후회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다 끝나고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용도 그 정도 들고 제일 힘들었던 건 사실은 한 3주 정도예요. 이게 교정의 부작용 또는 교정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교정을 하고 3주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김치를 좋아하는데 밥 먹을 때 김치를 꼭 먹어야 해요. 아니면 뭐 단무지라도. 그런데 김치나 이런 야채를 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긋나다 보니까 그 느낌이 너무 싫어서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3주 동안 20파운드 그러니까 거의 한 8kg가 빠진 거예요. 아, 제가 3주 동안 뭘 먹고 버텼는지도 한번 영상을 찍는 것도 괜찮겠네요. 다이어트 식단. 제가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다이어트를 하게 됐어요. 이거를 22시간을 끼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만 뺄 수가 있고 22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야 교정이 잘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잘 때 이거 어떻게 끼고 잠이 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자는 거는 뭐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걸 끼는 게 더 안정되고 잠은 잘 오더라고요. 근데 문제 뭐냐면 제가 첫 번째 교정하면서 제일 문제였던 게 저는 맹물을 못 먹어요. 항상 티.
둥글레 차든 여러 가지 티, 녹차 이런 거를 마셨는데 그런 것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얀 물만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하얀 물 마시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더더욱 저는 물을 잘 안 마시는 사람인데 더 물을 안 먹어서 정말 하루에 한 병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문제긴 한데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규칙을 정했죠. 아침에 30분, 점심에 30분, 저녁에 1시간 밥을 먹고 그 외에는 이걸 다 끼고 있자. 또 제가 뭔가 한다 그러면 철저하게 하거든요. 30분 안에 뭔가 먹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걸 빼고 또 뭘 먹고 차 같은 것도 뜨거우니까 잘 못 마시잖아요. 제가 음식은 좀 빨리 먹는 편이긴 한데 이빨이가 약간 이렇게 어긋나고 막 이러니까 잘 씹지를 못하니까 빨리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 많이 줄어들고 밥도 김치를 못 먹으니까 잘 안 먹게 되고 그러니까 먹는 양이 확 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영상 예전 영상에서 보면 트레이드 존, 뭐 한국마트 저는 과자, 과일을 굉장히 좋아해서 수시로 먹는 타입이에요. 그런데 이걸 끼고 있으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딱 세 번만 밥이든 간식이든 이 시간 안에 딱 먹어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 줄고 수시로 먹던 거를 안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주 지나면서 생각을 한 거죠. 아, 군것질. 밥을,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줄이고 군것질을 안 하니까 살이 빠지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수시로 먹던 거를 딱 정해진 시간에 먹다 보니까 살이 빠지는구나. 저는 배가 안 고파도 항상 조금씩 조금씩 자주 먹는 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살이 안 찐다고 생각을 했어요. 폭식을 하는 게 살이 찐다고. 근데 그게 좀 안 맞나 봐요. 요 정해진 세 번에 30분, 30분, 1시간 안에 먹을 수 있는 한, 이렇게 뭐, 빨리는 아니지만, 먹다 보니까, 3주에 20파운드, 8kg가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안 하더라도, 교정이 끝나더라도, 가능한 한 먹는 거를 정해진 시간에, 뭐, 두 끼든, 한 끼든, 세 끼든, 딱 그 시간에만 먹고, 간식이나 이런 것도 딱 그 시간 안에 같이 먹고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정 결과는 제가 8개월 안에 그냥 끝내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무리해서 조금 더 좁혀주세요 했더니 아랫니가 좁혀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윗니보다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느낌상 어긋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8개월 했을 때는 없었는데 그래서 처음 진단해 주신 대로 욕심내지 말고 끝내는 게 맞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어긋나는 느낌? 심하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주만 더 있으면 이 교정 완전히 빼버리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되게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교정이 끝난다고 해서 이거를 완전히 안녕하는 게 아니라 잘 때는 또 끼고 자야 돼요. 잘 때 평생 끼고 잘 수 있는 걸 또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잘 때 끼고 자는 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교정을 하면서 뭐 중년에 50이 넘어서 저처럼 교정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뭐 뻐드렁니든 저처럼 뭐 벌어진이든 교정을 해보신다고 하면 정말 잘하는 치과를 가셔서 제대로 진단만 받는다면 큰 고생 없이 교정을 하실 수 있고 결과도 만족할 것 같아요. 저는 만족하거든요. 뭐 못생긴 얼굴에 뭐 교정한다고 이뻐지냐 이렇게 비웃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기 만족이고 또 저희가 뭐 100세를 살든 60세까지 살든 잠깐을 살아도 만족하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치아 교정을 하면서 외관상으로도 또 위생상으로도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잔슨클릭이 오신다면 제가 했던 치과 정말 믿을 수 있는 여자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강추하는 여자 선생님. 그리고 너무나 위생적이고요. 거기서 일하는 파트타임 하시는 분들도 미래 그 치과 대학을 갈 학생들이에요. 저희 동네에서 학교를 다녔던 정말 유능한 인재들이 프론트에서도 일을 하고 또 안내도 해줘서 또 뿌듯해요. 그거 있잖아요. 남의 자식이라도 너무 이쁜 그 아들, 딸들. 예, 그런 분들이 프론트를 지키고 있어서 갈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교정에 대한 제 경험담 그리고 장점인지 부작용인지 모르겠지만 살이 또 이렇게 많이 빠져서
네, 제가 3주 동안 밥을 잘 못 먹는 대신 어떤 걸 먹었는지 한번 다음에 다이어트 식단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중량 교정에 대한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중량 교정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틀랜타에서 이틀맘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